나 이거 가지고 핸드핀 가야 돼. 핸드핀에서 주문 들어와가지고 단체로 쓰고 싶대. 이거는 이제 샘플이거든요, 샘플. 리니지M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조만간 리니지가 캐시템이 나와. 러시 클릭 하나하나 하려면 힘들잖아. 러시 할 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. 탁탁탁탁탁탁탁. 캐시템 러시 할 때도 이렇게 편하게. 리니지M도 다 설정이 가능해. 그냥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돼. 원큐 키보드 이거 한 번만 눌러놓으면 지가 이렇게 다 모든 설정이 가능해. 발로도 되고 키보드로 되고. 이게 리니지 20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. 나 이거 가지고 핸드핀 가야 돼. 핸드핀에서 주문 들어와가지고 단체로 쓰고 싶대. 이거는 이제 샘플이거든, 이제 샘플. 저거 다 박스 다 키보드예요, 전부 다. 원큐전자, 그렇지. 내가 직접 다 만드는 거라니까? 돈 많이 썼다고 원큐전자 모드, 아이, 원큐전자 모드가 아니고 저런 게 있다고. 형들 모르잖아. 방송하니까 너도 이렇게 책상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. 이 밥상, 형은. 벌써 이 밥상만 펴도 사람들이 우와, 뭐 어디 치과입니까? 이래버려. 심심할 때 방송 켜놓고 가슴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, 어? 자, 자리에 앉아주세요. 한 다음에 누워주세요. 딱. 치과 놀이도 이렇게 혼자 할 수 있고. 다 됐습니다. 일어나세요. 이러고 일어나고. 책상 여기 천장에 올라가 있잖아. 이거 누르면 내려오지. 허리 아프잖아. 서가지고 이렇게 게임할 수 있는 거지. 네, 서가지고 딱 게임. 방송도 이렇게 모니터 딱 세 개. 만약에 랑즈가 저기다. 그럼 이걸로 이거 딱 켜가지고 랑즈 모니터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. 이것도 다 형이 만들었지.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 원하는 위치로. 그리고 이거 운전도 캐리 핸들로 운전해버리지. 자, 선정리. 선정리 봐봐요. 바닥에 컴퓨터, 마이크, 풀스. 어마어마하지만 컴퓨터 뒤에 손 없어요. 선정리도 다 내가 한 거지, 형들. 선정리 해놓은 거 최초 공개한다. 콘센트 박아가지고 붙이고 이 안에 선 다 들어가 있지. 아답터랑. 이 많은 선들 다 책상 밑에 숨겨져 있지. 체계적으로 꼽아놨어. 비율을 줬습니다. 전기 많이 먹는 거, 전기 덜 먹는 거. 효율적으로 캠방송 하시는 분들은 조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 터치. 네, 터치하면 이제 빛이 이렇게 뒤로 해서 은은하게 앞으로 싹. 이쪽도 네, 양쪽 다 있습니다. 1단, 2단, 3단 이렇게 밝기 조정되고 이것도 2단, 3단. 반대쪽에 보면 색상도 조정할 수 있어. 주황색, 하얀색, 파란색, 노란색 다 조정이 됩니다. 이렇게 싹 깔끔하게. 제가 이거 딱 1,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. 이 눈에 보이는 본체만. 이게 5년 전에 산 거예요. 지금은 요 정도 사양 살려면 한 500만 원 정도면은 사지 않을까요? 그때 당시에 저거 내 본체 1,000만 원이다 이러면 이 새끼 또 뻥치고 있네 이랬는데, 예, 요즘은 뭐 1,0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우습지. 뭐 리니지에다 뭐 몇십억씩 써버리니까. 누가 보면 존나 대단한 게임 할 사람 같은데 리니지. 아, 솔직하게 리니지만큼 대단한 게임이 어딨어.